김제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총장직에서 배제시킨 것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이거 사실상 추미애 대 윤석열, 윤석열의 추미애에서 윤 총장의 완벽한 판정 승리다 라고까지 오늘 일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이 어제 오후 바로 총장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조금 전 윤 총장은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밀려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총장의 발언대로입니다. 이제 공은 총장을 직무 배제한 추미애 장관과 이를 뒤에서 사실상 승인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오늘 저희 김지혜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직무 배제는 사실상의 해임과 같다. 총장의 2년 임기제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뿐 아니라 이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례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의미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것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에 가깝다. 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기로 한 그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상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겨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에 이어서 한 가지 보도되고 있는 소식은 이겁니다. 추 장관의 바로 다음 2인자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징계를 철회하라라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30일 추미애 장관은 본인을 대신해서 징계위를 주재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당장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라는 징계위도 4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 오늘이었는데요. 왜냐? 징계위를 주재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새로운 법무부 차관을 기일 내에 인선할 수 있을지, 임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왜 면담했을까요?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3조, 백신 확보에 9천억 원을 편성했고요. 뉴딜 예산을 일부 삭감키로 했습니다. 특히 백신 확보에 9천억이나 편성된 만큼 조속히 양질의 백신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실내에서 6.5m 거리 떨어져 있었는데 식당에서 5분 만에 감염됐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A씨와 B씨가 앉아있는 거리가 직선 거리로 6.5m.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리 두기 2m에 3배가 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5분간 실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m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전기차 13만 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충전 난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기차를 충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을 못 찾는 충전 난민. 충전하기 위해서 30분을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인터뷰도 오늘 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프라 확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돌직구쇼에 합류를 한 아마 국회의원 출신 중에서
가장 정책 전문가이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인 김연아 전 의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사의, 추 장관의 복심이자 법무부의 2인자인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발한 겁니다. 결국 징계위는 오늘 열리기로 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문제는 미룬 4일에도 징계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독대. 이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사실상의 경질 문제로 오고 간 건 아니냐라는 추측에 대해서 일단 양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사실상의 직무 배제를 승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뭔지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출근. 그 가운데 어제 저녁도 그리고 조금 전 오늘 아침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을 했습니다. 총장의 출근길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윤 총장의 판정승이다라는 헤드라인을 달기도 했는데요. 저희 돌직구쇼의 톱뉴스 주제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판정승이 아니라 이건 부활이다. 아, 완벽하게 부활했다. 윤 총장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어제 오후 늦게 대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밀려둔 일을 하겠다. 윤 총장의 말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지? 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실 건가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관님한테 한 말씀. 이재명 기자, 일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첫 나오는 말, 첫 목소리, 첫 메시지, 일성.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법원이 윤 총장의 말이 맞다라고 윤 총장이 손을 들어준 뒤에 저 시간에 출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윤 총장에게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 예상했을 겁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일성으로 꺼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메시지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였어요. 조금 전에 들어봤던 것처럼. 자,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대목이죠. 그러니까 어제 법원이 4시 40분에 결정을 하자마자, 복귀 결정을 하자마자 한 40분 만에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하면서 바로 첫 일성이 기자 질문 잘 들어보면 기자 질문 이거였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그랬더니 윤 총장이 우리 식구들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얘기를 하겠다고 오히려 본인이 더 큰 담론을 꺼낸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검찰총장의 중요한 업무 자체가 이제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보면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허문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어떤 검찰총장뿐이 아니라 어떤 심판자로서 복귀했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부여 가능한 대목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어제 윤 총장의 첫 일성은 이제 얘기했던 것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였는데 검사들에게 보낸 또 메일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내년 1월부터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바뀐다. 차질없이 준비하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년부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공수처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인데 결국은 이제 뭐 법치주의라든지 헌법정신 같은 거대 담론뿐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또한 나다라는 것을 상징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의 복귀 일성은 굉장히 의미심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윤 총장의 일성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고요. 법원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명분으로 윤 총장이 맞다라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지에 대한 그 법원의 판단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조금 전 윤석열 총장이 또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윤 총장의 출근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재빨리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금 전 윤 총장이 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총장 차에 탑승한 채로 윤 총장이 오늘 아침에는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전격적인 메시지를 윤 총장이 일성이라고 제가 표현드렸는데 밝힌 만큼 오늘은 조용하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별도에 내지 않고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출근을 하는 언제 윤 총장이 업무에서 배제됐었지 싶을 정도로의 일상적인 모습이 오늘 아침의 모습이었습니다. 발빠르게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한번 시간을 세봤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 윤 총장의 출근은 굉장히 빨랐는데요. 법원의 판단과 어제 윤 총장의 출근 사이에 걸린 시간이 몇 분이었을까? 듣고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까지 포함입니다. 함께 보시죠. 도합 40분. 그렇다면 집이 근처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마치 기다렸다는 듯 출근을 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조간신문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대검에 출근한 시각이 5시 13분입니다. 그러니까 40분 만에 출근에 한 거죠. 5시 13분. 굉장히 빨라요. 업무 복귀 직후에 직원에게 이메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고 평등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 저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자, 요 내용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평검사의 100%가 윤 총장의 편에 선 것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도 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헌법같이 정치적 중립. 그리고요. 대검 간부들로부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월성 원전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월성 원전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라는 전망을 이 신문에 하고 있고요. 산업부 국장 등 구속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윤 총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서 윤 총장이 대검에 기자들 앞에 딱 서기까지 시간을 저희가 재봤는데 40분. 네. 일단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이건 기다렸다, 이겁니까? 그만큼 이제 이러한 그 법원의 결정이 자기 쪽으로 기울 것이다는 걸 예상했다. 그 정도의 어떤 이것은 헌법 12조의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어떤 현재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 법률적 절차에 위배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자기는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당성이 훨씬 더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래서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를 빨리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실제로 일선 검사들 본인이 표현한 대로 자기 식구들이 흔들리지 않게 말하자면 공정하고 공평한 어떤 형사법의 절차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나야말로 어떤 뚜벅뚜벅 오히려 어떤 이 정부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검찰 구성원들에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김영주 의원님, 이 메시지가 추 장관이 나를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한 이 초유의 일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윤 총장의 비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조미연 판사가 얘기하는 헌법 12조 언급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간에 뭐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로 법률적 절차적 그 과정을 무시하고 징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는 실제적으로 현재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말하자면 감찰위원회를 무시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갖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작심 발언이다. 예. 그런 것을 크게 보면 어쨌든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헌법적 가치를 이 정부와 특히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지키고 있나. 예. 이런 질문을 본인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법원이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이유로 무슨 메시지를 담아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법원의 이야기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이건데 자, 첫 번째 세 개로 저희가 하나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재판부의 말은 이렇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몰각하는 것이다. 라고 법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법원의 메시지가 크게 세 개 정도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자, 몰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법적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다. 누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 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어제 법원의 판결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온 문장 중에 좀 마음에 확 박히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관계가 부안이 아니냐 갖고 지난 국감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법원의 해석은 맹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맹종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 맹종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지금 몰각이라는 표현 썼다. 일단 재판부가 보통 효력정지에 대한 간단한 재판일 때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행정지 사건 뭐 수십 번 했다고요. 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정문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뽑아왔어요. 예. 뽑아왔는데 이런 결정문 저 수십 건 해봤지만 처음 봤어요. 어머니? 네네. 왜냐하면 집행정지 결정문은 심플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이 된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하고 뭐 CCBB는 본안소송 가서 다퉈라. 이게 집행정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페이지냐면 뽑아보니까 무려 10페이지예요. 예. 10페이지인데 집행정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처분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처분의 상대자, 처분의 대상자한테 이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손해는 어떤 손해냐면요. 돈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돈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그런 손해다. 예컨대 내가 검찰총장인데 총장직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직무집행 정지됐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돈을 천금 만금 갖다 준다고 한들 그 내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에 내 그 직무집행의 연결성이나 이런 것이 회복이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 다 꽂혔냐면 내용을 갖다 딱 보니까 인사권 전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부장판사가 그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두 번째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거치고 세 번째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 몇 명 안 되거든요. 헌법에 몇 명 있고 일반 개별법에는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검찰총장을 실질적으로 해임한 것과 뭐가 다르냐. 지금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일개 법무부 장관이 전횡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 이런 표현이 딱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총장이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은 아니 총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관이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임을 갖다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검찰청법 등 그런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게 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모욕적으로 느껴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일개라는 표현은 정혁준 변호사님이 이제 붙이신 거고 판결문에는 장관이라고 나왔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일개라는 표현은 없어요. 일개라는 표현은 없다는 것. 자 하나하나씩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두 분 말씀 중에 다 나왔습니다. 일단 주요 세 가지 판단 내용 다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몰각이라는 거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총장, 장관에게 맹종 안 된다. 김연아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부하 논란의 직격탄.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조금 전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법원이 말했던 맹종을 요구했다는 반증이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사권 전횡 안 된다. 추미애 장관을 향한 일침.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검찰총장 인사권으로까지 전횡 않도록 필요성을 엄격히 숙고해야 한다. 라고 추 장관의 인사권 전횡에 대해서 법원이 일침을 날린 대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법원의 메시지 세 가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원의 메시지부터 다시 한번 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직무 배대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의 의견이 자, 직무를 배제하는 건 중립을 보장해야 되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른바 부하 논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게 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인사권 전횡 안 된다. 거기에 더해져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재량권 일탈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법심사 대상이다.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말고 인사권으로까지 전횡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을 엄격히 숙고해야 한다라고 법원이 일침을 주 장관에게 날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중에서 이른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해서는 안 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서서 엇갈린 주장을 내면서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이 부분인데 사실상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 논란이 세게 일었었고 특히 정부 여권에서는 총장이 부하가 아니라는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법원이 이 논쟁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국정감사 때 이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진짜 야당과 여당이 치열하게 대립을 보였었는데요. 의외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된 또 직무 배제와 관련된 이 법원의 판단에서 이 논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여기서 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또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 또 독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간단한 원리를 지금 법무부가 얼마나 복잡한 연결고리를 갖고 침해하려고 했는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제 법원 판결 내용에서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게
법무부 장관의 그 인사권 전횡은 사법 심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 총알이 이 추미애 장관이 쏘아올린 이 총알이 결국 본인에게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법원의 메시지 상세하게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잠시 후에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해 둔 것이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의 입장과 또 이에 대한 야권의 입장인데 자, 예고편으로 짧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재판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혹시 추미애 장관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추 장관이 결정을 하고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보고를 받고 침묵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죠. 그리고 예. 추 장관도 조금 아침에 출근길에 여러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이제 출근을 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묵묵하다. 다만 이제 그렇죠. 다만 여당 이제 인사들은 어쨌든 징계위가 지금 2일에서 그러니까 오늘 원래 열리기로 했다가 4일로 이틀 연기됐는데 4일 징계위 결과를 보자 이렇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이 지금 결정문이 조금 전에 저녁집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냥 이 사태는 그 직무 배제를 취소해달라 이거였기 때문에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 끝날 수 있는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세하게 그러면서 저 맹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검찰총장 법무부장 부하가 아니라 논란 속에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일방적으로 직무 배제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라고 사실상 이건 뭐 판정승 종소가 아니라 완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여권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4일 징계위 자체는 이제 이틀 연기해놨지만 징계위를 통해서 해임을 밀어붙이기에도 또 해임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좌충수에 몰린 게 아닌가 굉장히 외통수에 몰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청와대라든지 추미애 장관 역시 입장을 못 내고 있고 여권도 지금 일단 징계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선택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질문을 김용주 전 의원님께 네. 이어서 드리겠는데 네. 지금 법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직무배제 그거 안 된다. 법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추 장관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인사권도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자 징계위 미뤄서 열겠다는 게 추 장관과 법무부 여권의 인식인데 이 징계위에도 좀 법원의 이번 판결이 판단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우선 뭐 고기영 차관이 그만둔 자리 그러니까 징계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미룬다는 것이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윤 총장의 요구도 있지만 사실은 자체 징계위원회 구성에서도 구성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구성돼서도 심재철 국장과 같은 구성의 경우에 있어서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세 명의 말하자면 수사 정보 담당관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유력 감찰관에 대해서 증인 신청에 대해서 징계위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피 신청도 말하자면 징계위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징계위의 구성부터가 그렇고 징계위 안건 자체를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판단이 아무리 추 장관이 징계를 바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크게 브레이크를 건 거잖아요. 심지어는 아까 김인하 의원 얘기한 대로 사실상 이것이 말하자면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추 장관이 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 무시하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대통령 또 총리가 예의주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와 같이 전폭적인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해빙기에 말하자면 연못을 건너가는 언제 이렇게 물에 빠질지도 모르는 어려운 그런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법원의 판단과 관련된 내용 계속 이어가면서 한 가지를 더 보태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주제 함께 보시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없은 데 덮친 겨
법원의 판단. 근데 그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법무부 차관, 사실상 법무부의 2인자이자 추장관의 오른팔로 평가받고 있었던 법무부 차관마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추미애 장관 본인이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한 사람인지만큼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주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징계위를 주재해야 하는데 그거 못하겠다면서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쓴 모습이 돼버리면서 징계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오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징계위의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 또 하나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법무부의 감찰위의 판단과 결과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 고지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다. 징계 청구, 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하다라고 참석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건 어제 감찰위에서 고성까지 오고 갔다. 잠시 후에 그 모습을 저희가 정나라하게 살펴볼 테고요.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감찰위 7명의 결론과 관련해서 자 오늘 무슨 어떤 그 결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했다면 두 번째는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적절하다면서 중대한 흠결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제가 하다하다 법무부 감찰 규정까지 뽑아왔거든요. 그렇군요. 감찰 규정 1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감찰 조사를 갖다가 실시하려면 그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그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사처벌받을 범죄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징계 처분받을 게 뻔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감찰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그런 사유가 없다.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위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위원들 중에 상당수가 아, 내용 봤더니 내용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징계를 갖다가 개시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은 이 감찰위원회 그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검사 징계법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검사 징계할 때 위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6명이 남는데 당연직 위원이 누구냐면 법무부 차관이란 말이죠. 차관이 이제 그만뒀다라고 하면 5명밖에 안 남는데 거기서 예컨대 3명이 반대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징계도 사실은 이루어지기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이쯤에서 물러서는 게 그게 현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덧붙였는데요. 박은정 담당관,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검사입니다. 박은정 담당관, 감찰위에 들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식사하러 가야 되세요? 자, 감찰위가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붙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누굽니까? 다 취재됐습니다. 고성이 오갔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주요 신문에 감찰위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간신문들의 취재를 종합해서 지금부터 한 장면 한 장면씩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른바 상관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감찰위에 출석한 사람은 류혁 감찰관 상급자 그리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 방금 모셨던 하급자 박은정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인물 그 과정에서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류혁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고성이 오고 간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장 감찰 진행 사항을
내가 감찰관인데 아무것도 보고 못 받았다. 그러자 박은정 담당관이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유혁 감찰관이 아니 감찰관이 난데 감찰감도 모르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감찰이 있느냐 라고 하자 박은정 검사는 장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는 감찰관과 장관에게 함께 보고하라고 했다. 다시 말해 법무부 장관이 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류혁 감찰관이 24일 윤 총장 직무정지 징계 청구 사실도 몰랐고 하루 전에야 감찰 관련된 보고를 겨우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진상조사 정도로만 생각했다. 감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절차를 어긴 불법 감찰이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절차를 어긴 불법 감찰이다. 추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실시한 박은정 담당관에게 그 감찰은 불법 감찰이다라고 법무부 내의 위협 감찰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에도 내가 동의할 수 없었다라며 류혁 감찰관이 추 장관에게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사실도 우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대목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예. 이 대화가 말 그대로 100% 오고 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 뭐 조선일보 기자들, 중앙일보 기자들, 한국일보 기자들, 경향신문 기자들, 기자들이 담당자들을 취재해서 저 장면을 복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걸 가정하고 전제하고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슨 뭐 그 갑론을박을 뛰어넘어서 전체 결과가 전원일치로 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유혁과 박은정의 어떤 대결에서 말하자면 전원일치 판정성을 무역 담당 검찰관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바로 앞에 조미연 판사의 판결과 연동해서 본다면 헌법 12조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법적인 정당성의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 위협 감찰관을 통해서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할 겁니다. 증인 채택해서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징계위원회가 과연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절차적 정당성까지 담보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류혁, 박은정 두 사람이 어제 감찰위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 장면 다시 보면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저희 기자들이 다시 복원한 어제의 장면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아니 나한테까지 보고 없이 어떻게 감찰하냐. 그거 장관이 지시한 거다. 보안 유지다. 감찰가 모르게 하는 감찰이 무슨 감찰이냐. 나한테 위임했다.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두 사람이 팽팽하게 치고받고 있고 급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가 류혁 감찰관이 이건 불법 감찰이다. 라는 장면까지 연결되거든요. 네. 이재명 기자의 의견. 조금 전에 조혁심 변호사께서 감찰 규정을 뽑아왔다 했지만 거기 감찰 규정에 감찰 담당 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저도 이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사항을 감찰할지 조사할지는 감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뉴욕 감찰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패싱돼, 자신이 전혀 보고받지 않은 감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불법 감찰이라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감찰 규정 자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 규정 만든 이유 자체가 류혁 감찰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변호사에서 법무부를 이제 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사들끼리 징계 업무를 해서 뭐 이른바 짬짬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부에서 감찰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 감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관이 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통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법원도 얘기했지만 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몰각이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인사권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이 어떤 공적 시스템을 따라서 감찰과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전횡이 이루어진 거고 그것은 결국 헌법정신이라든지 법치주의를 몰각해서 없애버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이 감찰 과정에서도 뉴욕 감찰관의 지시 속에서 뉴욕 감찰관의 보고를 받고 그것의 지시 속에서 감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물론 뭐 보안 사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전혀 감찰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감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조차도 이 전체적인 징계 청구라든지 직무 배제 과정 전체가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전혀 절차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내일 모레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를 내든 간에 그 징계위의 결과를 과연 정당성 얻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제 감찰위의 그 의결 결과는 비록 그것이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위의 징계 과정 전체를 무력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만약에 보단소송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감찰위의 두 번째 장면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복원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 함께 보시죠. 자, 이 두 번째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인데 어떤 공방이 오고 가냐면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담당관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기자들의 취재로 재구성이 됐습니다. 예컨대 판사를 사찰했다는 혐의를 추 장관과 여권에서는 심각히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사찰을 했다는 문건을 감찰한 당사자가 이정화 검사이고 이정화 검사는 이에 앞서서 이것은 죄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가 보고했는데 그게 삭제됐다라고 이른바 양심 고백을 한 인물입니다. 자, 그 의혹과 관련돼서 박은정 검사와 이정화 검사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상세히 살펴보죠.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박 담당관. 바로 내 앞에 있는은 제가 붙인 말이고요. 상황을 설명한 거고요. 박 담당관이 죄가 안 된다는 보고 삭제를 지시해서 내가 뺐다. 라고 이른바 폭로를 하는 거죠. 이 주장대로라면, 이 기사대로라면. 박 담당관이 지시해서, 삭제하라고 지시해서 내가 뺐다. 그러자 박은정 담당관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내가 이종화 검사에게 지시한 적 없다. 안 했다. 굉장히 지금 치열한 진실 공방. 그러자 차분한 어조로 이종화 검사가 담당관님이 삭제 지시하셨잖아요. 라고 따져 묻는 장면. 그리고요. 박은정 담당관이 후배 검사들에게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라고 언성을 높였다라는 취재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뉴욕 감찰관에게 왜 나를 망신 주느냐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대목도 취재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기자들이 저 안에서 직접 이 모든 모습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워딩 그대로, 워딩 바이 워딩대로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라는 말씀 전제로 이 조간 보도 내용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몇 가지 장면들을 지금 더 봤는데 그중에서도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담당관 간의 대화 내용,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화 검사가 이제 일종의 자기 고백처럼 그 전에 이 얘기를 먼저 꺼냈었죠. 그리고 어제 감찰위에서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감찰위원들이 전원 동일한 의견을 줬다는 것은 어제 현장에서 진술하신 분들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말투, 논리를 보고 분명히 이정화 검사의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결론을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후에도 박은정 담당관이 계속 뭐 후배 검사들에게 지르는 얘기라든가 또 유혁 감찰관에게 일종의 대드는 것 같은 발언들을 보면 뭔가 궁지에 몰려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품게 하고요. 또 추 장관이 자기에게 보안을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오히려 지금 앞으로 징계위에 추미애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사안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 발언 자체를 저렇게 일종의 자기를 면피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저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연관이 돼 있던 돼 있지 않던 굉장히 추미애 장관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글쎄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진실 게임을 넘어서 저는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법정 논쟁으로도 비화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과거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비추어서 이게 법정농단이라고 불러야 될지, 하여튼 좀 이대로 이게 다 사실이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특히 김용주 전 의원님, 네.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추 장관은 그간 공개된 자리에서 한 번도 의문을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징계 사유를 밝히면서 추가된 대목인데, 최근 여권의 메시지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거세게 윤 총장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정화 검사와 박은전 검사가 이런 대화와 이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더라라는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 내용에 따르면 박은전 검사가 내가 분명히 당사자고 실무진인데 이건 윤 총장에게 죄가 안 된다라는 의견과 결과까지 달아서 보고를 했는데 그걸 빼라라고 지시해서 자기가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판사 사찰했다는 의혹의 이 논란의 흐름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섯 가지 중대한 희책 사유에 따라서 어떤 말하자면 강하게 직무 배제를 얘기한 건데, 그중에 가장 그나마도 어떤 쟁점이 됐던 부분이 판사 사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판사 사찰 문제마저도 실제적으로 어떤 확실한 증거 없이 내부적인 감찰 보고서 자체가 몇몇 개인적인 어떤 공식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감찰관의 적법한 지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관이 보낸 그 개별적 라인에 의해서 이것이 내부의 의견조차도 묵살되는 절차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여섯 가지 모두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당한 어떤 문제점들을 했고, 그 추 장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의 원내대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힘을 실어줬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그럴만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여당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감찰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두 가지 장면 살펴보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그 사유를 여러 가지 댔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판사 사찰 의혹이었고, 두 번째는 윤 총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이 주요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찰위에서 지금부터 보실 이 세 번째 장면에서는요, 그 감찰관실 하에서, 산하에서 과연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박은전 검사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총장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어제 감찰위에서도 있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간신문들이 취재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죠. 세 번째 장면. 박진성 감찰 담당관실 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은정 담당관이 상대해 있죠. 자, 여기서 박진성 검사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위반한 게 아니다 라고 내가 분명히 박 담당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박은정 담당관은 품위 손상이라고 말을 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박 검사의 진술은 이어지는데, 그래서 아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품위 손상인지 의문이라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나의 의견과 다르게 추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포함해 직무정지 사유 6가지로 포함시키더라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바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박진성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이정화 검사와 마찬가지로 감찰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성토장이 어제 됐던 것으로도 비춰지는데,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은정 검사가 의무 위반은 아니더라도 품위를 손상했다라고 말해서 박진성 검사가 아니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닌데 어떻게 품위가 손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아했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추 장관이 직무정지 사유에 포함시키더라.
자,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실 보면서 영화를 두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 Few Good Men. A Few Good Men에 보면요, 그 누구야, 잘생긴 탐 크루즈하고 잭 미클슨이 나오는데 잭 미클슨이 막 열받아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 내가 지시했다. 내가 지시했다. 지시란 말에 딱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잡혀가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것들, 유역 그 검찰관, 감찰관 관련해서 박은정 검사가 내가 지시 받았다. 이 이야기 하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정화 검사가 박은정 검사로부터 내가 지시 받았다. 이 이야기, 이 지시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것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냐면, 덤앤더머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박진성 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검사 징계법 제가 이것도 뽑아갖고 나왔는데, 징계 사유가 2조 1호에 뭐가 나와 있냐면,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했을 때, 이게 뭐냐면, 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하라, 중립성 지켜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박진성 검사가 암만 이 1호를 갖다가 봐도 정치적으로 뭐 윤 총장이 내가 뭐 대통령 되겠다, 내가 뭐 하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부장검사인 박은정 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박은정 담당관이 그러면 1호에 대해서 아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 말이 틀렸어, 아니면 아 그 박검사 이야기가 맞네, 그러면 뭐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3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징계사유에 포함이 되긴 한다고요. 그러니까 박진성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그 보고를 받는 그 부장 검사는 뭐 체면, 뭐 중립, 저 뭐야, 그 품위 손상,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서로 간에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중에서도 뽑혀가는 데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감찰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원래 오늘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4일로 연기된 징계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해보겠습니다. 출 장관에게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법무부의 2인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징계위를 장관 대신해서 주재해야 할 인물이 그거 옳지 않다라며 사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고기영 차관의 모습 살펴보시죠. 차관님, 내일 징계위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뭐 하실 말씀 별로 없으신가요? 내부 반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던 고기영 차관, 나중에 알고 보니 사표를 내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왜 사표를 던졌을까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징계위원장으로 예상됐던 인물인데, 이대로 윤 총장 징계위가 열려서는 안 되고 내가 장관을 대신해서 그걸 주재하는 의미로 참석할 수도 없다라며 전격 사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사표 내지 마라라고 한 차례 반려했지만 고기영 차관은 그래도 사표를 강행했다라는 후문도 한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선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법무부 차관의 사표로 징계위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법무부에선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징계위 연기에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했다. 징계위 연료도 해임 등의 중징계가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고기영 차관의 모습 보셨잖아요. 김용주 전 의원님. 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보다 사표를 냈었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무적 판단을 하는 뭐 차관급 이상의 인사 입장에서는 또 혹은 뭐 차관이 아니더라도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말하자면 헌정사상 초유의 어떤 징계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정치적 부담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차관 인사 다음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이렇게 예상되지만, 그 누가 된들 그런 것을 본인이 말하자면 징계위원장직을 해야 되는데, 하루 사이 이틀 사이에 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차관급 인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또 실제적으로 보면 심재철 국장 이런 분들은 아마 기피 신청을 할 겁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 이 사람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하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해당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사람이 들어간 징계위원회에 내가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거고, 방금 우리가 직전에 봤습니다만은 유혁,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담당관, 감찰 담당관, 이런 사람, 박준성,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완전히 내가 보고서에 이런 것들을 전혀 적지 않았는데, 이것이 패싱되거나, 실제로 법적인 위반했다, 이런 아주 강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징계위가 열려서도, 구성도 어렵지만, 또 우선, 구성원들에 대한 공개 요청에 대한 논쟁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첩첩삼중의 어떤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전격 사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실제로 저는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듬으로써 검찰의 고검장 전원이 이로써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든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이 앞서 조남감 검찰총장 대행도 추미애 남자로 평가받았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추 장관 한 발 물러서라 라고 촉구하면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그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오른팔로 법무부 내에서 그 자리상 평가를 받고 있는 법무부 차관마저도 나그 징계위 못 열겠다라며 사표를 낸 꼴이 됐기 때문에 자 고검장 전원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것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사안이죠. 예. 그러니까 왜 차관의 자리까지 임명된 사람이 예, 저렇게 예, 징계위를 앞두고 사표를 내야 되는가? 또 사표를 내놓고도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아무 얘기도 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부적으로 지금 뭐 평검사들까지 이번 징계 청구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조직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 또 법무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봤고 그 문제가 초래할 검찰과 법무부의 흑역사에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한 너무 부담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은 징계위원회가 이틀 정도 연기는 됐지만 사실 법원의 판단과 감찰위의 결과로 인해서 징계위가 예정대로 좀 진행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물러서서 이 징계위에서 좀 발을 빼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징계 사유에 대한 논란도 아직 많이 있는 데다가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당성, 불법성이 드러난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건 추미애 장관이 뭐 한 발 빼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어기면서까지 윤석열 총장을 징계로 몰아가야 했을까라는 네. 쪽으로 다시 세상의 관심은 회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법무부 차관마저 징계위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내면서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아니 나를 징계하려면 좀 해명의 기회조차 줘야 하는데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징계위 명단이라도 공개하라 라며 추 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징계위 있으면 거기에 심재철 국장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기피 신청하실지. 징계위원회 들어올 위원회 명단을 좀 달라고 지금 예.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가 아직도 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방어 준비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 궁금한 건 법무부 차관도 사표를 던졌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감찰위에서도 추 장관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처음으로 본 건 법원에서도 추미애 장관에게 직원을 하고 있는 모습 쭉 살펴봤잖아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추 장관과 여권은 정부는 윤 총장을 징계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조간신문들의 몇몇 취지에 따르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과 정부는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변함없이 열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취재 내용인데요. 상세하게 말씀 주시죠. 뭐 상당히 고민은 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저희 오늘 본 것처럼 법원도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자체가 직무 배제가 전횡이고 그것은 헌법 정신을 몰각했다, 없애버렸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죠. 그리고 감찰위원회도 모든 지금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의 전 단계가 다 중대한 흠결이 있다.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법학 교수들도 성명을 내서 전부 다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는 사실상 살아있는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검사들만의 반발도 아니고 법원이 그렇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회가 그렇고 또 시민사회 내지는 교수단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정당성을 잃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감찰 담당하실 내부에서도 저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고 추미애 장관 직접 인선했던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들까지도 이 상황을 본인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징계를 연기한 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차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징계위원장 자리 자체가 공석이 돼버린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서 징계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 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 때문에 연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위를 강행하겠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징계위가 연기된 근본적 이유는 저는 고심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청와대가 굉장히 고심 깊겠죠. 지금 이 상황을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열어서 어떤 결정하든 간에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청와대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심 깊을 텐데 다른 고심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임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외통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 해임을 안 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커지겠죠. 기본적으로 주도권 자체를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 관계에서도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윤석열 총장에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이제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렇다고 이제 반대로 무조건 갈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어떤 것을 지금 더 크게 볼 것이냐에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징계위를 강행하겠다. 왜냐하면 일자를 예고했기 때문에 4일,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겠죠. 금요일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징계위는 강행하겠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청와대도 추 장관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라는 기류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 세 번째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요한 장면이 이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대통령이 추 장관을 불러 두 사람이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왜 불렀을까? 두 사람이 독대하면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자, 이 장면에서 아마 추정컨대 청와대와 대통령과 추 장관의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감찰위가 반기했죠. 법무부 차가 사표 쓰고 나갔죠. 법원이 추 장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윤 총장 손을 들었죠. 윤 총장은 밀려둔 일 하겠다라며 당당히 업무에 복귀했죠. 그렇다면 총장을 해임해야 하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청와대와 장관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독대한 장면 함께 보시죠. 어제 추 법무부 장관 예정이 없던 청와대 방문 10여 분간 독대 고기영 법무차관 후속 인사를 보고한 것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는데 법무부에선 현 상황에 대한 보고였고 누구에 대한 사퇴 논의는 없었다라고 일단은 선을 긋는 장면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자,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살펴본 이 장면들을 대통령도 함께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총장을 징계위가 해임 결정에 올라오면 해임하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승인했다, 묵인했다,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나온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말은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징계의 결정에
징계로 나온다면, 파면 해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승인할, 사인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데, 다만 그 전제가 합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충실하다면,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아마 불러서 따지고 싶었던 것은 그만큼의 명확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증거를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가, 무리수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가. 나중에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나중에 결과들이 징계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본안 소송에 가서 뒤집어진다든지,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자기 업무 밖에 일을 했다든지 오히려 추장관이 다치는 이런 일들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일치감시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라든지 이것을 감독하고 지휘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민정수석을 사실은 행시 출신의 감사원 출신을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같으면 사실은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이 검사 전체의 동향을 파악해서 법무부 장관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추 장관에게만 얘기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궁금한 건 이제 야당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김연아 의원님,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직무 배제가 법원에서 그건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자, 당연히 야당에서는 대통령안에서 왜 추미애 장관의 그 같은 부당한 조치를 승인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아직 입장이 안 나왔는데, 자, 이에 대한 야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청와대가 계속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어디 계시냐고 야당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청와대는 더욱더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에 저는 이르면 추미애 장관 핑계를 대통령이 대시지 않을까, 다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야당 입장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여당 대표이신 이낙연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제안해 주셨고, 저희는 국정조사를 수락을 했습니다. 빨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에 좀 물꼬를 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글쎄요, 대통령께서 지금 좀 나서 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나서시기에는 이미 실기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대통령이 실기했다라는 야당의 의견, 야당의 주장 들었습니다. 마침 조금 전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저희 돌직구쇼가 재빨리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갖다가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야당은 묻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오늘 민주당 주요 관계자의 입장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제 법원 결정을 보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 이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일 징계위원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분이 뭐 제가 볼 때는 다 진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 논자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해임이 될 것이다. 지금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 개혁의 대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지재명 기자, 지금 여권 관계자들은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데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자꾸 검찰 개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국민들이 궁금한 건 검찰개혁의 의지는 뭐 다 충분히 알겠는데 왜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당하다라는 총장의 직무 배제를 법무부 장관이 하고 그를 근거로 여당에서는 총장을 해임하겠다라고 오늘까지도 말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왜 침묵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김연아 전 의원께서 좀 실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가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럼 불구하고 지금 이낙연 대표 말한 것처럼 검찰개혁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당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모든 국민이 다 검찰개혁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의 집단 반발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법원이 그렇고 외부 감찰위원회가 그렇고 교수 집단이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있어서 과연 절차적으로 옳으냐에 대해서 모두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최인호 지금 수석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징계 사유에 대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징계까지 간 것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계 사유를 판단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징계로 가는 과정 속에서 과정이 전부 다 절차적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전횡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순간에 과연 징계 사유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글쎄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검찰개혁, 그러니까 검찰개혁 자체가 마치 윤 총장을 찍어내고 축출하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인 것처럼 지금 이미 여권이 많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 그려둔 상태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과연 지금 징계위를 통해서 해임을 하고 나서 그것을 청와대가 결국은 뭐 수용하는, 그러니까 징계위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청와대 수용을 전제로 하겠죠. 수용하고 나면 과연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과연 그것이 더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법원의 판단과 감찰위의 지적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직 검사가 추미애 장관 단독으로 사퇴해야 할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가 추 장관 국민들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호도하지 말고 단독 사퇴하라. 물귀신 작전으로 윤 총장과 동반 사퇴할 생각은 말라라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학 교수 2,000명이 추미애 장관의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 법학 교수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이자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다. 경희대 법대 허영 교수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인데 허울은 검찰개혁이지만 본질은 검찰 장악이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정희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가 없어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 징계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징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하든지 탄핵은 훨씬 더 어렵겠죠. 근데 검사 징계법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짐을 갖다가 부여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이런 사유를 가지고 해임 등 일정한 징계 처분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때부터는 윤석열 총장의 카운터파트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그 윗선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앞플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현미 장관과 나이키 광고인데요. 김현미 장관의 이 발언 때문에 여권의 지지자가 탈당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얘는 절대적인 공기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래서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질적으로 품질적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이 발언 이후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김현미 장관 보기 싫어서 탈당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간신문들은 빵 터진 분노다 라며 패러디를 했고요.
여권 성향 온라인 게시판에도 민주당 지지자도 집 문제는 분위기가 안 좋다. 전월세 폭등으로 중도층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누리꾼들의 비판과 조롱도 제기되고 있다. 3년 동안 빵 안 굽고 그럼 뭐 했냐.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냐. 빵빵 터지는 말의 연속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동네 빵집에서 만든 빵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라며 분노가 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오늘부터 저희 돌직구쇼에 합류해 주셨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지금 여권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정의 한 저는 30%는 언어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의 대표에게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모습, 또 본인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과도한 변명에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더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정작 저는 김현미 장관도 답변할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건 지금의 전월세 문제, 주택시장에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해서 장관이 정말 현실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점, 국민들은 그걸 봐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빵이라는 단어로 대답을 해버렸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빵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추미애 장관도 문제지만 국토부 장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의 이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무 장관의 교체, 정말 저는 이번에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발언이 좀 그 개각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권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었던 게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환상이 문제다, 버려라라는 발언, 임대차 3법은 우리가 겪어야 할 뭐 성장통이다, 내가 강남 살아서 잘 아는데 당신들 강남 살 필요 없다 등의 발언에 이어서 김현미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 오늘 한 조간신문이 이 같은 여권의 이 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일파만파가 아니라 빵파만파다라고 보도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김연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좀 포용적으로 말이라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라통이 트리고 심지어 당원들까지도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시뮬레이션의 부족이고 뭐 물론 국토부 개인적인 어떤 국토부만의 문제겠습니까만은 말하자면 기재부라든지 다양한 부서가 협의하에서 또 홍남기 부총리와 함께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진선미 위원장 포함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어느 지점을 아쉬워하고 또 어디가 아픈 지점인가를 잘 파악해서 워딩이라도 어루만져지는 그런 부분이라도 하면 좀 점수 많은 이런 것 중에 그래도 덜 잃을 텐데 지금 이런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실물 경제의 체감만큼은 알고 있다는 뜻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빵파만파 논란 보도해드렸고요. 두 번째 앞으로는 나이키 한 광고가 신금을 울리고 있다.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일본 내에 있는 제1 조선인 차별 문제를 나이키 광고가 짚었다는 겁니다. 영상 한 대목 보시죠. 도키도키 考えるんだ. 私って 何者? できることなんてあるの? 전부 무시できたらいいのに. 私 浮いてる? いつか誰もが 世界になるって? でもそんなの待ってられないよ. 광고의 내용은 일본 사회 내에서 차별받던 제1 조선인이 결국에는 당당하게 우뚝 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 관심이 대단하다고요?
메시지는 좋은데 이걸 거꾸로 보면 아 일본에서는 뭐 흑인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제일교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갖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광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었지만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40에서는요. 오늘 김용주 전 의원님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윤 총장 징계위 강행될까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라방 그대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